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거 대한민국 100주년 이 기념 이 서포터즈 아마 오늘 촬영이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하는 날이 될 거예요. 지금 5초 남기고 간다고 했어. 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이제 인천 그 송도 유원지 있던 곳에 있던 그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을 가고 있는데요. 아직 여기서 한 350m가 남았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버스가 이쪽 길로 안 들어오고 다른 길로 우회전해버리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어떤 방법으로 오든 지금 이 길로 많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 수인선 송도역에서 내려서 엄청 걷거나 아니면 조금 덜 걷는데도 그것도 역시 그 주안역에서 버스 타고 와야 돼. 사실 주안역에서 올 거면요, 그나마 버스 타는 게 그 주안역에서 회차하는 버스 중에 한 번에 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탈 수 있는 게 택시 타는 것보다 나아요. 택시가 그 이제 그 문학산 터널을요 택시들이 안 타. 거기가 유료도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들은 면제 차량이잖아. 그래서 버스들이 그 문학산 터널을 가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는 이 그 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쪽 길이 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거의 다 와서 산이네. 어쨌든 그리고 오늘 여기는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하고 인천 시립박물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영상을 하나로 모을지 아니면 두 개로 나눠서 갈지 모르겠지만, 예, 네, 일단은 오늘 한 번에 묶어서 구경을 하고 갈 거예요. 묶어서 구경할 거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촬영하고 이어서 그 월미도에 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저녁 일정이 좀 빡세서 아마 월미도에서 뭐 뒤풀이를 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네, 전 오늘 촬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시흥으로 가야 돼요. 바로 시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가서 마무리하는 걸로. 아, 드디어 이제 오르막 다 넘었어요. 자, 그러면 네, 저는 기념관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전 이제 기념관 앞에 도착했고, 사실 저는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1984년 9월 15일에 건립됐어요.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날짜죠. 1950년 9월 15일에 인천에 상륙해서 9월 28일에 이제 그 옛날 이제 헐어버렸던 총독국부 건물인 그 중앙청에다가 태극기 걸고 네, 서울을 되찾은 날이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24번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4번 자리가 그 인천 시립박물관이에요. 인천 시립박물관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패키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올라갈 건데, 네, 계단이죠. 네, 계단 진짜 싫어하는데. 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금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네, 전두환 씨가 뭐 이렇게 그 기념관 건립비를 썼네요. 네,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저는 전두환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비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란 칭호를 쓸 수 없잖아, 박탈된 사람한테. 네, 그리고 한상혁 씨가 그 시를 짓고 전도된 씨가 이 글씨를 새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각종 그 상륙작전 할 때 시행 이런 그 모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썼던 그 군수 이제 뭐 그 전차라든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얼굴 들이밀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육군 마스코트 호국이하고 해군 마스코트 해돌이, 그리고 저기 가면 공군 마스코트 하늘이하고 해병 마스코트 해병이. 해병인데 근데 저기 자세히 보면 개예요. 왜 개를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여기는 지금 눈이 부셔서 그렇지, 사실 여기는 그 야경이 보면 저기 인천대교 보이거든요. 저기 인천대교인데 저기가 보면 이뻐. 인천대교를 약간 해 넘어갈 때 보면 이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는 이제 그 송도 국제도시, 여기는 구송도고 여기는 실제 섬이었던 송도고 이 자리는, 저기는 이제 송도 국제도시 바다를 매립한 자리예요. 아, 네.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촬영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좀 정숙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옛날하고 똑같아. 네, 당시 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 미국에서도 계급이 원수고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계급이 명예 원수예요. 그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서는 별 다섯 개 원수까지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제 명예 원수를 줬죠. 사실 한국 전쟁 때 1사단장이었던 이제 백선엽 대장한테 원수 그 진급을 이제 시켜주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백선엽 장군은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하거든요. 물론 이제 공적은 화려해 백선엽이, 근데 친일을 했거든. 그래서 저는 반대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인 지역의 북한군 좀 그 부산을 조기 점령하려고 이제 전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기 낙동강 방어선, 저기 장사라고 표시된 데 있죠? 제가 이 장사 상륙작전 그 영화를 리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후속 컨텐츠로 오늘 온 거라서. 네. 자, 그래서 북위 38도선에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제가 그래서 이제 6월 24일 밤 6월 25일 새벽이 되면 항상 제가 그 하는 방송의 컨셉이 있어요. 전투복을 입고 6월 25일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해요. 네, 그걸 잊지 말자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천에 상륙해서 이제 반격하는, 이때 장진호 전투가 있죠. 장진호 전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흥남 철수. 흥남 철수하고 그 다음에 1월 4일에 서울을 다시 포기를 하죠. 근데 중공군 최대 담화선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못해요. 그 예전에 비해서는 다시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선 교착이 됐죠. 제방격에 성공해서.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상륙작전이 시행이 돼요. 맥아더가 부상한 작전.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월미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월미도 그 인천이 사실 진짜 조수간만 차가 쩔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상황에서 상륙을 성공했다는 거는, 근데 사실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그 해병의 활약이 좀 크죠. 그 선봉부대였지. 그래서 블루하트 작전 계획 자체는 취소됐는데 상륙 작전은 더 이제 더글러스가 이제 밀어붙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상륙에 적합한 날짜가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야. 그렇고, 그래서 대규모 함대가 정박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대규모 함정을 북한이 정박을 못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륙 작전을 이용을 했죠. 그렇고, 아,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네요. 맞네, 똑같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그 관람하는 동선이 좀 복잡해. 그냥 좀 방향을 좀 일괄적으로 좀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이제 9월 14일까지 집결을 해서 15일 새벽에 상륙을 하는데, 자, 당시 한국전쟁 당시 각 군의 역할이래요. 당시 육군의 복장, 네, 계급이 중사죠. 중사고, 그래서 이제, 이제 육군, 그리고 육군의 투지,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육군 본무신조 왜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그리고 당시 그 공군하고 해군은 굉장히 그 좀 열악했었어요. 하지만 해군은 6월 26일에 대한해협에서 북한군 육전대 600명을 격침시켜가지고, 그래서 후방 교란 작전을 사전에 분쇄한 데 성공해서, 그래서 임시 수도를 부산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네, 해병, 그리고 1951년 도수산 전투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무적해병에 친필 휘어지면서 계속 그 무적해병이라는 그 구호를 내걸죠. 그래서 뭐 싸우면 이긴다 뭐 이런. 일단은 서울 수복 자체를 해병이 이뤄냈다는 거예요. 네, 해병 일병이죠. 그리고 해병 고유의, 여기 보면 빨간 명찰. 이때도 빨간 명찰이었어, 해병은. 자, 그리고 이제 상륙작전 지휘관들이 여기 쭉 있어요. 쭉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더글러스부터 시작하고, 스트로블 제도, 그 다음에 도일 소장, 알몬드 소장, 스미스 소장, 바 소장. 자, 그리고 이제 손원일 제도, 그 상륙 작전을 실행했던 이 손원일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뭐냐 해병, 그 해병의 그 양성에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던,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지냈어요. 국방부 장관, 근데 대부분 육군 출신이 많잖아요. 해군 출신으로 굉장히 대단한. 그리고 신현준 대령, 신현준 대령,
그리고 백인혁 대령. 네, 백선엽이 아니네요. 근데 백인엽 대령 이름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백선엽 당시 백선엽 그 장군의 아마 동생이었을 거예요. 동생 아니면 아들이거나 조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백선엽 살아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사실 여기 이런 설명들은 저야 뭐 인간하면 다 아는 얘기니까 여기는 네 넘어갈 거고 뭐 그래서 월미도를 통해서 인천항에 상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의 흐름을 바꾸죠. 흐름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가서 제가 여기 보자면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청색 해안, 저기가 이제 송도, 여기가 이제 요 앞에가 이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서 조금 이제 송도 유원지 지금 막아놓은 그 자리를 조금 내려가면 거기가 청색 해안이에요. 바로 요 동네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월미도 지금 저기에는 저 때는 항구가 저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바다를 더 많이 메웠죠. 그래서 지금은 저기 월미도로 그 완전히 연결이 돼 있고 저기에 인천이 있고 그리고 그 월미도 앞에가 이제 적색 해안이 있어요. 네. 작전 지휘하고 있고 녹색 해안이 있고 적색 해안이 있고 그 적색 해안은 제가 그 우리가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인천 자체를 포위를 했어. 인천을 포위하고 여기에 이제 그 수만 명의 이 대규모 병력이 상륙해서 그 상륙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되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울을 되찾았죠. 네, 당시에 이제 보급품들 전투와 디자인 살짝 바뀌었고 탄띠는 그대로고 탄띠가 그대로고 그리고 반합 그대로죠. 네, 저때 기증품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해군의 함장들 그리고 기념판 그리고 미군 부사관의 복장. 와, 저거나 절대 혼자서 못 들어. MG50 기관총이래요. 그리고 저는 M16 소총까지 써봤는데 K2하고 자 이거 M16A1 소총 이거 우리 지금 예비군 훈련 가면 이 총을 쏘잖아. 아 물론 난 예비군 끝났지만 그 M16 소총 이거 예비군 사격용 총이고 현역들은 K2 쓰죠. 그리고 그 M60 기관총 그리고 저거 자동 소총이래요. 그리고 이거 수류탄은 아마 우리가 그 신병 교육 때 쓰는 수류탄은 아마 지금 이게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상륙작전.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위성 사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송도 국제도시하고 청라국제도시 여기다 그 매립한 데 있죠.
청라는 근데 거의 다 매립했고 송도는 아직도 매립이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저희 인천공항 지금 만들었죠. K2가 없네. 역시 옛날 전시관이라 K2가 없어. M1 소총. 네. 전쟁 시작하기 전에 병력이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 실화야? 응. 그래서 결과 교훈. 네. 학도병들의 보급품이었다 그래요. 근데 얘들 이 학도 의용군들은 제대로 된 그 보급품도 없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학도 의용군 해산되고 1951년 3월 학기부터는 아마 이제 일부 학교들이 그 피란 학교를 다시 개설을 해가지고 수업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아마 해산을 했을 거예요. 그렇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쟁 당시에도 교과서는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군사 명령들 무슨 용어인지는 모르고 해병대가 사명한 태극기. 아. 제1학도 의용군들이라. 근데 이제 물감이 없어가지고 일장기에다가 그 태극을 그리다 말았던 파란색 물감이 없었죠. 그리고 이건 복제품. 그리고 사파 라이프 잡지 휴전협정문 이게 복제품. 근데 네, 김일성은 서명을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서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공군의 개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 그 따발총이 여기고. 중공공 꽹과리 치고 막 다니죠. 자, 그리고 이 상륙작전을 통해서 인천이 이제 도약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상륙작전 개시 경인고속도로 인천항. 그 조수간만차가 크기 때문에 간문식 도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됐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문학경기장. 문학경기장에서 월드컵 치렀고 근데 지금은 거긴 종합경기장이고 그 뭐냐 숭야구장 자리에 지금 이제 인천유나이티드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옮겼죠. 그 SK와이버스는 문학경기장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대교는 제가 아직 안 달려봤고 인천아시안게임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 딱 세 도시가 있죠. 서울, 부산, 인천. 그 정도로 인천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그 상륙작전 기념관은 꽤 빨리 들어왔네요. 분량이 생각보다 짧아. 네, 상륙작전 기념관 자체는 그 생각보다 짧았어요.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그 근데 관람하는데 한 30분 걸렸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쪽 바깥길로 걸어서 이쪽 이제 오구의 전시장도 한 번씩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전망대에 이제 매점 및 커피숍이 있다고 하는데 뭐
아, 저기 하나가, 뭐, 건물이 하나 있네요. 근데 거기에 갈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공군 전투기가 있고. 그, 저기, 저기 저 건물 보이죠? 저기가, 네, 전망대 카페네요. 하지만 저는 오늘 거기 들릴 시간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그래도 여기는 산책하긴 좋은데, 지금 여기가 오르막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전시관 2층짜리 있었잖아요. 그 2층짜리 전시관, 그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언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이 현판은 동란 중에 인천 상륙작전 참전,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미국 해병 1사단 참전 용사들 무언가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기증.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이게 자유수호의 탑인데, 요 앞에서 찍으면 한 방에 다 안 나와요. 저 밑에서 찍으면 한 방에 다 찍을 수 있는데, 그, 요 밑에서 찍으면 굉장히 위험한 각도가 되죠. 네. 자유수호의 탑. 네. 아이, 그 전쟁기념관처럼 그 아예 이 컬러로 맞춘 것 같아요. 여기 조각을 했고, 그래서, 네. 전두환 대통령 각하래. 아유, 네. 너무 1980년대 만들어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바로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